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명 이상이 걸려 있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선관위 직원이고 자녀 딸과 아들이 다른 국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선관위에 특별 채용이 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뭐 이 가른 아는 사람이 면접관에 들어가지고 만점을 줬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돼서 이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으로부터 뭐 표창장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올리니까 또 만점을 줬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복마전이 아닌가. 말하자면 야권 성향 또는 이 좌파들만 뽑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아버지와 아들, 딸 문제뿐만 아니라 형님 찬스까지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있고 동생이 또 채용되는 이런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서 자 여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정원이 해킹을 당했다.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했다라고 해도 안 당했다 주장을 하고 있다가 증거를 들이매자 그러면은 보안증금을 뭐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받겠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을 아주 끌이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감사원에서 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여기 보니까 이 안에 인력 채용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선관위는 그 감사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누구로부터 간섭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가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이 부정 비리 의혹이 있었어. 그래서 선관위는 더 이상 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선거의 부정 그 작업들, 부정 선거 의혹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관위를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관위가 본인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감사원의 직무 대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국회 국정감사는 받을 수가 있지만 근거 없는 감사원 직무 감찰은 받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사원에 뭔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다. 겁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미 자녀 채용 비리가 11명 정도가 혐의가 드러났고 전현직 전수 조사를 할 경우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한 시점마다 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면서 감사를 회피해 왔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를 더 키워왔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드러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입찰 의혹까지. 입찰에도 특정 업체가 그동안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거에다가 그리고 국정원의 이 보안 점검을 받으라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런데 그 보안 점검이 보니까 그것도 문재인을 지원하고 문재인을 후원했던 그 기업의 계열사가 지금 보안업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업을. 그것도 수의 계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선관위는 말 못할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될 뭔가 비밀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점에서 더더욱 선관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본인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거부하고 거기다가 이 사무총장 차장 여기에 대해서도 외부 사람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외부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라 내부 외부에서 고르겠다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소나기를 잠깐 피하기 위해서 내 외부 중에서 뭐 앉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내부 사람들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 조직을 보호하고 감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기가 감사원에서 전문 감사하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지하는 감사 요원들이 투입되면 그동안 이 선거 부정 의혹들 또 이 투개표 과정에서의 전자개표기 그리고 사전투표 이거 문제도 함께 볼까봐 그러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의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서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찰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온 선거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인사행정 문제인 만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판단한 건데,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이 지금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작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명백한 부실 관리인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들어가면 뭔가 발각되고 그리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의혹이 더욱더 심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녀 특혜 초유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로 이 신뢰성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에다가 여러 가지 입찰비리 의혹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는 또다시 그 국가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여전히 전현이라고 하는 그쪽 편의 이 인물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국가권익위원회 정성윤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권익위는 선관위와 별개로 단독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독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부위원장이 의혹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는 아직까지도 전현희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전현희가 갑자기 우리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거기 하겠다 하는 것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권익위가 나설 때가 아니고 감사원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전현희가 나서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현희는 지금도 여기 윤석열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쪽의 이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 하는 것도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제부를 주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은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온 선거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사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계속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면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채용비리 외에도 기존의 선관위 직원들의 각종 범죄 행위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가 선거 관련해서 지난 총선 대선 등등 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감사를 할까 봐 그래서 미리 실드를 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면서 이 중앙선관위가 보급하고 있는 K-보팅 시스템, 이것도 뭔가 감사를 하려고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여기 QR코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 사전투표 이런 것 등등 해서 제대로 그 시스템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거, 그거 자기 편할 대로, 아니 감사나 수사를 자기 받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받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선거 업무가 아니고 인사 업무고 그래서 행정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안 받겠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총장도 지금 외부 사람이 아닌 내부적으로 앉힌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뭔가 이 꼼수를 갖고 계속해서 선관위 그 문제를 덮어놓고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털고 그래서 빨리 이 위기만 넘겨놓고 보자, 요렇게 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노태학 이 선관위 위원장도 사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끌고 가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선관위는 당연히 권익위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왜?
문제가 있으면, 범죄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 안 되고 저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있는 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8대 2 구조입니다. 지금 노태학은 김명수가 임명을 했고 거기 6명은 문재인 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시스템은 가게 되면 여전히 선거 관리할 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거 슬로건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계속 끌고 가서 결국은 내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에 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의심을 불시시키기 위해서도 선관위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